치킨 받네. 헤이, 은혜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마라비빔면 양꼬치 꿔바로우. 먹어볼게요. 뭔 맛이라고 해야 되지? 해토비면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. 마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진짜 팔도비빔면에 마라가 0.01% 들어간 정도?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뭔가 끝에 알싸함? 약간 입술이 얼얼함? 야, 약간 두 번 먹진 않을 정도? 차라리 팔도비빔면 먹지 마라 비빔면. 죄송합니다. 야무지게 찍어서. 냠. 응? 아, 이거 짬뽕국수가 맛있네. 마라 비빔면이니까 생각나는 건데, 마라탕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먹어줘야 돼요.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목이버섯이랑 옥수수면이 엄청 맛있거든요? 근데 이거는 다시 안 먹을 것 같아. 다음 꿔바로우 먹어볼게요. 식었어요. 근데 소스가 여기는 찐덕찐덕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간장 소스? 약간 그런 느낌? 아, 크고. 양꼬치랑 꿔바로우의 조합은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뭔가 여기에 국물이 하나 있어야 됐을 것 같아. 뭔가 뻑뻑뻑뻑이에요. 뻑뻑뻑. 내가 약간 잘못 선정했어. 그럴 때 양파절이. 아니, 이거 맛있네. 아니, 이거 배달 온 지 좀 됐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? 어우, 마라비빔면 맵기는 맵진 않은데 입이 약간 얼얼한? 맵찔이들은 약간 할 것 같은데? 지금 마라탕 2단계 먹거든요.
여기 메뉴에서 꿔바로우를 빼고 뭐가 있을까? 탕 종류? 우육탕면? 같이 먹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. 아니야, 우육탕면 아니다. 뭐가 있지? 여기서 꿔바로우는 과 있고 양꼬치랑 비빔면 이렇게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. 좋았네 이거. 저는 제가 먹을 때 술잡이 있는데 전 무조건 소맥으로 먹어요. 그냥 소주만 먹으면 다음날 속이 안 좋고 맥주만 먹으면 맥주의 그 특유의 찌릿내 나고 TMI지만 소주 한 병에 맥주 두병 먹으면 딱 기분 좋은 정도예요. 아니 제가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위가 좀만 못 먹겠어서 좀 질렸어요. 양파 절임이 맛있죠.